카이 2021년 상반기 수익 3위는 박진영님입니다. 오. 엔터업계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를 시행시키고 유기농 식자재만 사용하는 구내 식당을 보유하며 저기 너무 가보고 싶어. 소속 아티스트가 원한다면 프로듀싱 교육 등 확실한 지원까지. 와. 엔터업계에 혁신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는 J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좋은 복지 덕분일까요? TT. 치얼업. 우아하게 등. 현존하는 걸그룹 중 억대 뷰 뮤비를 최다 보유하고 있다는 트와이스. 그리고 정규 2집 앨범 선주문량만 93만 장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 선주문량만? 대세 그룹 스트레이키즈까지 이외에도 원더걸스, 미세이, 있지 등 J엔터에서 데뷔만 했다 하면 어김없이 모두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스트레이키즈. 아, 예. 대박. 소속 아티스트가 성공하는 만큼 J엔터의 수장 박진영님도 큰 성공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 기준 작곡가 수입 집계에서 3년 연속 음악 저작권 수입 1위에 등극하며 아유, 노래가 한두 곡이에요. 본인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벌었다고 밝힌 박진영님. 음악일래? 전화했네. 뭐야? 연기도 하셨나? 인생 목표 금액으로 20억 원 벌기를 꿈꿨고 실제로 데뷔 3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그는 현재 데뷔 3년 만에 그니까 현재 J엔터의 최대 주주로 엔터업계 주식 9호 명단에 크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허. 박진영님의 재력을 확인하기 전에 J엔터의 자세한 매출을 먼저 살펴보자면 2020년 기업 평가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규모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안정적이네요. 제이엔터의 2020년도 매출은 약 1,300억 원. 1,300억 원. 와 드디어 나왔다. 천억. 그러니까 네. 천억 대. 최근 소속 아티스트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있지가 컴백해 크게 활약하면서 2021년 제이엔터의 매출은 무려 약 1,679억 원으로 추정.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잘 돼요. 와. 그렇다면 이런 기업을 이끄는 박진영님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난 7월 보유 중인 제이엔터 주식 88만 7,450주를 시간 외 매매로 매도해 약 365억 8,956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금만. 현금만입니다. 이 매매로 그의 지분은 18.23%에서 15.7%로 줄었지만 많이 줄지도 않은 것 같지. 현재 그에게 남은 558만 2,190주의 주식 평가액은 무려 약 2,169억 원. 뭐 실감이 아예 안 난다. 3등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놀랍지도 않다 이거. 여전히 엄청난 지분을 자랑하고 계시죠? 아 너무 신나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제이엔터와 한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발굴한 9인조 그룹 미주까지 한마디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걸그룹 맛집이죠. 박진영님의 하반기 수익이 더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돈에 대한 감이 없어질 것 같아. 저렇게 보면 대박이다. 감이 없어질 것 같아. 스타의 2021년 상반기 수익 3위는 상반기 주식 평가액 약 2,169억 원의 박진영님이었습니다.